저는 며칠 전에 오늘 노래자랑 MC를 보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구로동 동네에서 동네 잔치 하는 줄 알았어. 동네 잔치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세상에 동북삼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 오늘 만 명이 왔어요. 오늘 김포공항, 아, 인천공항 난리 났겠네. 전부 인천공항에서 오신 거죠? 네. 거짓말도 참 잘한다. 한국 오래 사니까 거짓말이 늘어가지고 오늘 전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왔죠? 네. 내가 봐라 거짓말이 더 심하다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김동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원수야 오늘 동포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니? 이래. 그래서 예 형님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장모가 박성훈 씨께서, 아니 오늘 왜 비행기 타고 거꾸로 한국 왜 왔어 그래? 아니 다 비행기 타고 왔지 이랬더니 두 분이 진짜 비행기 타고 온 줄 알고 속고 있어요. 속았죠 선생님? 아. 자 오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지금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최지현 씨는 비행기 타고 온 지가 몇 년 됐나? 19년째 됐습니다. 19년? 네. 19년 됐으면 나보다 조금 덜 됐네. 내가 23년 됐어. 주할년 치한거. 쟤네 거짓말은 한국에 와서 많이 늘었어요. 아니 주할년 워 치한거. 나 양천, 아 아니다. 나는 1996년도에 와서 1996년도에 이제 중국말이 아이 되어. 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양천 14년까지 있었어요. 양천 14년? 양천구가 아니고? 아니죠. 양천 14년. 네,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19년째. 2009년도에는 양천 9년이래가지고 자꾸 양천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과 중국말의 차이가 많죠. 일 없어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샀어요. 저기 지현씨 어떻게 나한테 감정이 있어? 일 없어.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내가 이거 좋아한, 예를 들자면 감정이 있어가 좋아하냐고 묻는 말이잖아요. 네. 지현이 날 좋아하나? 나 지현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 없어 하니까 싫어하는 줄 알고 이혼한 부부가 한 500쌍 되는데 하여튼 일 없어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알았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스? 네. 네. 많이 배워서 괜찮습니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춘절 동포 노래자랑 첫 번째 참가자 누구죠? 아 첫 번째 참가자 김향씨입니다. 김향씨 김향씨 어디 계시나요? 김향? 예, 이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예. 첫 번째 참가자는 인터뷰를 좀 하죠 봐. 예. 인터뷰를.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왜 입고 왔을까 오늘. 아이고 아름답게 입으셨네. 이게 무거워서 아이고 똑바로 써. 떨리지? 잠깐만. 아이고. 자, 우리 김향 씨는 고향이 어디인지 좀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연길. 연길 어딘데? 시내 시흥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연길 시흥가라고 합니다. 연길에서 오신 분들. 와! 아이고, 제일 많네. 3,200명이네. 자, 오늘 부르실 노래는? 님이 좋아? 아, 님이 좋아? 나그네 같이 왔어요? 나그네? 나그네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남편 아, 예. 아 저쪽이 저 머리 까신 분? 예? 나그네 손 들어봐요. 아 저 뒤에 계시는구나. 네. 네. 자 우리 김향씨 님이 좋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엄마 할 말 있어? 아 반키만 올려달라고 합니다. 리미저와 반키만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 오리지널 높아 오리지널로 하면 돼. 여자 키에서 반키 높이달라는 얘기야. 여자 키에서 네 리미저와 가겠습니다.
들어도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2절까지 안 불러봐도 예. 1절만. 그 전에도 우리 최지현 씨도 가수죠? 네. 최지현 씨는 뭐 데뷔곡이 뭡니까? 데뷔곡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네. 거의 20년 됐는데 네. 한국에 와서 우리 정원수 작곡가님의 노래 북경 아가씨를 제가 아마 10년 동안 한국에서 몇만 번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곡을 안 주네요. 곡 한번 주워, 저도. 곡 한번 주워, 나도. 제가 북경 아가씨라는 곡을 김월려라는 가수한테 취입을 시켰는데 그 가수보다 우리 최지현 씨가 한 만 번은 불렀을 거예요. 만 번을 불렀는데 곡을 달라 그러는데 곡을 뭐 달라 그런다 마음대로 주나? 아 내가 중국에 뭘 줘야 곡을 주지 뭘 줘야? 중국에 땅도 많이 살았으니까 땅을 내가 1,000평 줄게. 아 그래서 이번에 뭐 경남도에다가 1,000평을 사놨는데 아 3,000평을 사놨습니다. 근데 1,000평을 네. 주고 나랑 한 곡 주어. 아 그런 거 뭐 다 좋지 뭐. 근데 현... 여러분 다 들으시죠? 예 약속했습니다. 예, 박성우 선생님. 박성우 선생님 제가 중국 경박도에 땅을 1,000평을 받고 곡을 한 곡을 써주긴 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제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박성우 선생님하고 제일 비싼 거예요. 봐, 저 제일 비싼 거예요? 아, 우리 김동찬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아 예. 그럼 네. 쟤네 내 곡을 하나 써줘. 내가 써드릴게. 예. 제목은 뭘 해줄까? 편한걸로 동기남기 하나 써줄게. 아 동기남기 동기남기 할 수 있도록. 아 예 동기남기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대할게요. 오늘 추석에 봅시다. 예 네, 추석 때 예 네, 맞아요. 자 다음 손님 누구죠?